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썬더버드에서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갖고 있는데,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메일 목록과 메일 내용을 가로 방향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가로 방향 레이아웃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아웃룩에서의 기본 화면처럼 세로 방향으로 레이아웃 구조를 변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썬더버드 실행한 다음 가로방향 레이아웃 확인을 한 다음 레이아웃 방향을 변경시켜서 세로 방향으로 변경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단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썬더버드 실행합니다. 실행한 다음 메일함으로 가면 메일함의 목록과 메일함의 내용이 위쪽에는 메일 목록이 표시가 되어지고 메일 내용은 아래쪽으로 해서 가로 방향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레이아웃이 되면 편한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웃룩도 함께 사용을 했기 때문에 세로 방향 레이아웃이 조금 더 저한테는 친근하고 가독성이 좀 좋아서 세로 방향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을 변경하기 위해 썬더버드에 메뉴 항목을 오픈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Alt 키를 눌러줘서 감춰져 있던 메뉴 모음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춰져 있던 메뉴가 표시가 되어지면 메뉴에서 뷰를 선택합니다. 뷰 다음 레이아웃 메뉴를 클릭합니다. 기본적으로 클래식 뷰로 되어져 있습니다. 클래식 뷰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티컬 뷰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메뉴함으로 돌아오면 메뉴 목록과 메일 내용이 모두 세로 방향으로 길게 표시가 되어지고 목록과 메일 내용을 조금 더 읽기 쉬워진 형태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썬더버드에서 가독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읽기 모드를 세로 방향으로 레이아웃을 변경시켜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